제법 불안해서 챕터 1 21세기 소년들 적개 촬영 현장입니다. 네, 지난해 저희 이펙스가 두 장의 데뷔 앨범 바이폴라 파트 1 불안해서와 바이폴라 파트 2 사랑해서를 선보였었는데요. 두 앨범을 통해 양극단의 논의, 불안의 시작과 그 불안을 마주하고 있는 사랑의 시작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번 앨범은 불안해서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들을 본격적으로 담아낸 앨범입니다. 이번 앨범 불안해서 챕터 1 21세기의 소년들은 통제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현실과 저항의지, 또 이를 계속해서 억압하는 시스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복잡한 감정을 최대한 현실적으로 다섯 개의 수록곡을 통해 표현하였는데요. 짧게 표현하자면 우리 세대의 불안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앨범은 자신만의 세계에 스스로 가두고 반복되는 일상의 모든 일에 무기력해져가고 착한 아이로만 살아야 된다는 감박에 시달리는 그런 우리들의 심리적 상태를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앨범입니다. 이번 타이틀곡 학원가는요, 통제된 시스템 속에서 도망치고자 하는 청소년들을 표현한 곡인데요. 서로를 경계하는 아무런 의식 없이 학원에서 학원으로 향하는 무기력하고 반복적인 일상을 통해 마치 멈춘 시계와 같은 삶을 사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겉모습은 수정처럼 아름답지만 사실은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이 울타리 안에서 알 수 없는 혹은 익숙한 누군가에게 사냥당하기 전에 어서 도망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시스템으로부터 빠져나가려는 의지가 드러난 굉장히 강한 노래입니다. 첫 번째 컨셉은 스트릿 컨셉이었는데요. 학원 밀집 지역에 정돈되지 않은 복잡한 이미지가 이번 앨범의 주제를 잘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사회의 시스템에 통제받은 느낌이 뭔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컨셉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네, 바로 제복입니다. 이번 앨범의 주제 중에 도망치는 것도 우리고 도망치는 우리를 잡는 것도 우리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쫓고 쫓기는 이미지의 컨셉 중 쫓는 자로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복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인하죠. 그렇기 때문에 진지한 텐션으로 촬영이 임하고 있습니다. 친구예요 여러분. 부럽죠? 완전 팔이 진짜 멋있다고. 멋진 사람들 부끄러워. 재밌었다! 재밌었습니다. 와, 세 번째인데 좀 달라서 생겼어, 방송. 어, 맞아. 그 우리 좀 멋있는 거 했잖아, 이번에. 그럼 이제 고복 좀 벗어나고 이제 멋있는 제복까지 입어가지고 새롭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다들 멋있게 나왔더라고. 맞아요. 핑크 머리. 정말 그래서 앞으로 나올 이제 앨범도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팩트 세 번째 미니 앨범 브라이언 챕터 1 21세기 소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뵙겠습니다. 둘 셋! 에이 데이 팩스! 감사합니다.